영화를 많이 찍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? 아, 특별한 이유요? 감동적이고 가족적인 영화. 아, 일단 제가 그런 영화를 보는 걸 좀 좋아라 하고요. 그리고 제가 가장 그래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너무 뭐 나쁜 역할을 하거나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영화관에 이렇게 딱 무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는 영화를 했으면 합니다. 네. 앞으로도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자주 만날 수 있는 겁니까? 또 너무 자주 보면 많은 분들 좀 질려하시니까 지금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. 아니요. 네, 그래서 네. 이렇게 살짝 또 이제 다른 역할들도 하면서 네, 또 이제 봐야죠. 왜냐면 이번에 또 엔딩 장면에 차태현 씨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하정우 배우님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. 아, 잠깐만요. 아까 전에 제가 뭘 봤는데 그 의상 마음에 드냐는 질문도